뒤에서 바짝 소리가 나서 혼자 칼로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옷을 다시 입혔다고 반스를 뒤집어 입혔어. 아시안게임 개막을 하루 앞둔 1986년 9월 19일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잠자리를 잡으러 목초밭에 들어갔던 동네 아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본 것입니다. 정말 아니 아니라 까맣게 거실려가지고 그 마네킹 비슷했습니다. 야, 돌 잡은데. 사람 키보다 큰 목초밭에서 발견된 건 인근 마을에 사는 71살 할머니 이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하러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행사들이. 행사 3명 모아서 현장 조사를 하고 교통사고 난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보고를 했다고. 실제 이 할머니의 사인은 목졸음으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여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릅니다. 피해자는 25살의 박양이었습니다. 실종된 지 3일 만에 농수로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박양의 사인 역시 목졸음으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옷은 모두 벗겨져 있었고 현장 주변에선 피해자의 옷까지가 발견됐습니다. 핸드백도 있었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묶는 데 스타킹을 이용한 듯합니다. 두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50여일 뒤 이 343번 지방도로가 이어가는 인근 마을에서 또다시 25살 주부가 실종됩니다. 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집 앞에서 내린 권 씨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실종된 지 130여일 만에 권 씨는 백골이돼 돌아왔습니다. 발견 당시 권 씨는 자신의 거들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또한 머리에는 자신의 속옷을 뒤집어 쓴 채였습니다. 피해자의 의류, 예를 들어 브라자, 뭐 팬티 이런 것들을 모두 찢어가지고 결박하는 데 사용하고 현장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범행 장소로 택한 것들은 이상하리만큼 서로 닮아 있습니다. 빨간색 투피스를 차려입은 이 양은 이날 수원에서 상견례를 한 뒤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이 양은 마을을 150m 앞둔 이곳에서 실종됐고 일주일 뒤 길에서 200m 떨어진 논두개 들깨 단 속에서 발견됩니다. 머리엔 속옷을 뒤집어 쓰고 두 손은 옷가지로 묶인 채였습니다. 스타킹 두 켤레는 모두 이 양을 묶는 데 사용했습니다. 옷을 다시 입혔다가 반스를 뒤집어 입혔어. 양산이 있었다가 양산 손잡이, 그것도 피가 낭장에 묻은 거예요. 또다시 343번 지방도를 따라 살인사건은 이어집니다. 1987년 1월 19살 홍양이 다섯 번째로 희생됩니다. 여섯 번째 사건은 343번 지방도 인근이 아니었지만 도보로 이동이 가능할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합니다. 범인은 집단이나 나뭇가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숨겼습니다. 피해자들의 옷가지를 이용했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옷을 벗겼다 입힌 것도 계속합니다. 1년 5개월의 공백기를 가진 그의 범행 한층 더 잔혹해진 모습으로 화성을 찾아옵니다. 일곱 번째 범행을 저지르면서 그는 끔찍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복숭아가 6개, 7개인가 그 조각이 나왔어요. 질렸지, 질렸어. 이렇게까지. 그런데 7차 살인사건이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 그 시각 사건 현장 인근에서 한 남자가 급하게 버스를 세웠다고 합니다.
수원으로 가는 막차에 올라탄 남자. 그의 신발과 바지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은 풀이 그 지나간 자국에 따라서 누워집니다. 양쪽으로 400m를 지나간 흔적이 있는데 흔적이 끝나는 장소가 바로 그 버스를 탄 장소입니다. 당시 남자를 든 버스 기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려진 몽타주를 보면 그는 갸름한 얼굴형에 날카로운 눈매를 지녔습니다. 165cm에서 170cm 키의 마른 체격이 20대 중반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결정적입니다. 잡을 기회가 결정적인데. 그날 이후로도 화성에선 두 건의 살인사건이 더 벌어집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은 1988년 9월 7일 수원행 버스를 타고 떠난 그 남자인 걸까? It's more a case of making her terribly fearful because she can't see what's happening to her. And the other reason that is being done, it's simply humiliating. 피해자들이 옷가지로 묶여 있는 모습을 살펴본 백보란 박사는 모두 숨진 뒤에 묶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Unless she's just, you know, tired. Her hands are just there and she's just struggling down here, you know. I mean, I don't know that. 그럼 왜 숨진 피해자들을 결박했을까? 자신을 위한 연출이라는 게 박사의 분석입니다. That's the last picture in his mind. Yes. It's not for other people. He's not posing them for somebody else. 1986년 9월 첫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온 범인. 그는 이보다 앞서 성범죄를 저질러 온 인물일까? 범죄 피해자들이 있어요. 피살되지 않은. 강간 사건 발생 지역을 살펴보면 오차 홍양 사건 인근과 부차와 십자 사건 현장 인근에 집중돼 있습니다. 7명의 피해자들이 기억하는 범인은 키 165cm에서 167cm로 마른 20대 남성입니다. 손 자기를 만지고 붙잡고 하는 그 손이 굉장히 부드러웠다. 한 피해자는 범인의 손이 부드러웠다고 기억을 합니다. 뒤에서 발짝 소리가 나서 양쪽으로 어깨를 꽉 짚고서는 그냥 내가 이제 소리 질리니까는 팔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몇 살랑 발짝 그거 붙잡고 몇 살. 키는 크진 않아요. 말 먹은 사람도 아니고 조금 젊어. 말랐어요. 뚱뚱해진 않아요. 범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속옷을 뒤집어 씌웠고 계속해서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Victim gets the best of him. That could just set him off in a terrible way. The next ones there's even more rage than there was before. 2차와 3차 사건 사이에 유일하게 생존한 그 박모 여인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그 범인이 나타나서 목을 조르고. 1986년 11월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 피해 여성은 범인이 속옷으로 얼굴을 가리기 직전 그를 봤습니다. 피해자가 증언한 남자의 인상착의는 7건의 성폭행 사건의 범인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손이 매우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대략 한 뭐 75에서 80% 정도는 동일범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보통 일반적인 강간 사건이나 일반적인 살인 사건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이성을 지금 이 사건들은 모두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고 좀 보여요.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범인이 165에서 167cm의 키에 호리호리한 20대 남성이었고 무척 욕을 잘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인의 손이 부드러웠다고도 얘기합니다. 1989년 9월 7일 7차 살인사건 직후 버스에 올라탔던 남자. 그러니까 경찰이 가장 유력한 범인으로 보는 그 남자와 인상착의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눈을 아주 그냥 요렇게 돼가지고 짤카래요. 버스 엔진부에 남자가 흑발을 올리면서 강 씨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욕을 잘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냥 아 좀 힘이 들고 뛰어와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차바닥에다 침을 탁 대빠졌더라고. 그런데 잠시 뒤 버스가 검문소를 통과하자 의자 깊숙이 몸을 숨겼다는 남자. 그는 강 씨에게 담뱃불도 빌렸답니다. 나한테 이렇게 켜주니까 이렇게 하고서 받았는데 손이 노가다나 농사 짓는 손은 아니다. 부드러웠다. 촉감이 좋았다. 새끼손가락에 손가락이요? 예, 봉숭아물이 요만큼 되게끔 봉숭아물이 배게 있었어. 당시의 기억 속 남자는 성폭행 피해자들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그가 범죄를 통해 잔혹하게 여성을 통제하려는 이유는 뭘까? I don't think this man has much control in very many aspects of his life. I don't think he controls where he lives. I think wherever he lives is with a female, with a family. 정말 그는 죽음으로써 살인을 멈춘 걸까? 본질은 같지만 겉모습은 다른 형태의 범행을 계속하는데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Serial killers never kill as often as we think. They do well for a while, then they fall off the wagon.